어제 저녁 문경의 식품공장에서 불이 나 구조대원 2명이 숨졌습니다. 네, 순직한 소방관들은 각각 20대와 30대로 화재 진압 도중 건물에 고립되면서 끝내 빠져나오지 못했습니다. 박재현 기자입니다. 시뻘건 불길과 검은 연기가 건물 전체를 뒤덮고 외벽이 타면서 불꽃이 땅으로 떨어집니다. 어제 저녁 7시 50분쯤 경북 문경시 신기동 산업단지에 있는 식품공장에서 불이 났습니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소방당국은 밤 8시 50분쯤 대응 2단계를 발령하고 진화작업을 벌였습니다. 공장에 있던 관계자 5명은 대피했지만 인명수색 등을 위해 투입된 구조대 35살 박모대원과 27살 김모대원이 건물 안에 고립됐습니다. 소방당국은 대원들이 건물 2층 또는 3층에 고립된 걸로 추정하고 구조에 나섰지만 폭발과 추가 붕괴 위험으로 수색에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그 안에 그 LNG가 있거든요. 빵! 빵! 하여간 한 5분 터진 것 같아요. 그래서 사람들이 지금 그 건방에는 못 가겠어요. 4시간 만에 큰 불길을 잡은 소방당국이 다시 구조에 나섰지만 새벽 0시 20분쯤 대원 한 명이 숨진 채 발견됐고 다른 대원도 새벽 4시쯤 끝내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구조물들이 많이 그 쌓여 있어서 구조물 아래에서 발견을 했습니다. 그래서 수색과 구조의 시간이 다소 소요가 됐습니다. 숨진 대원들은 4인 1조로 건물 3층을 수색하던 중 갑자기 불길이 커지며 탈출하지 못한 걸로 전해졌습니다. 두 대원은 건물 2층 높이에서 발견됐는데 소방당국은 3층 바닥이 무너지면서 대원들이 2층으로 추락한 뒤 잔해에 매몰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경찰과 소방당국은 정확한 화재 경위를 파악하기 위해 합동 감식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SBS 박재현입니다. 3차 브리핑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2차 때에 고립대원, 우리 고립 실종된 구조대원 2명 중에 한 명을 발견했고 조금 전 03시 54분에 또 추가로 구조대원을 발견을 했습니다. 그리고 04시 14분에 구조 완료를 해서 문경제일병원으로 이송을 했습니다. 발견 위치는 1차 때와 인근이었습니다. 한 5에서 7m 떨어진 지점에서 발견을 해서 구조를 했습니다. 구조 당시는 심정지 상태였습니다. 첫 번째 구조대원 발견 당시와 이제 5m, 10m 사이인데 그 사이 떨어져 있던 시간이 저쪽 보고 말씀. 구조물들이 많이 그 쌓여 있어서 구조물 아래에서 발견을 했습니다. 그래서 수색과 구조의 시간이 다소 소요가 됐습니다. 현재 사고 원인에 대해서는 민간 합동으로 내일 조사가 있을 예정입니다. 그리고 유가족분들은 인근 마을 회관에서 지금 심리 상담 지원팀과 함께 대기하며 상황을 저희가 설명하고 이쪽 상황을 같이 지금 그 상황을 같이 확인하고 계십니다. 신원은 정확하게는 지금 DNA하고 검사를 해보고 확정을 지을 예정입니다. 네, 추정은 하고 있습니다. 소장님, 어쨌든 간에 공동 소방대원들이 이제 이제 활동을 하시면서 마무리를 하시는 거예요. 최선을 다하는 네. 저희 대원들은 오늘 현장에서 분명 그 최선을 다해서 인명 검색과 화재 진압을 했었고 너무나 안타까운 일이 발생을 해서 정말 안타깝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저희 그 공식적인 장례 절차가 있습니다. 거기 따라가지고 소방청과 주관을 해서 같이 진행할 예정입니다. 합동 감식 날짜를 내일이라고 보셔야 되는데 내일이라면 금요일일까요? 아니면 지금
오늘부터 가능하면 진행을 할 예정입니다. 보험 확인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직 초진이 안 나오네요. 초진은 있었습니다. 그래서 초진 한 00시 20분경으로 지금 알고 있습니다. 그 뒤에 아니다. 처진이는 잡았습니다. 그건 바로 확인하겠습니다. 네. 첫 번째 우리 대원 발견 시점이 거의 처진 시간과 거의 같았습니다.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저희 지금 여태는 화재도 마무리를 하고 유족분들과 충분히 좀 설명을 하면서 진행을 해야 될 부분이 있기 때문에 여기서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